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효수입니다. 보험과 기술의 발달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청구하고 자동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하루 만에 보험금을 받는 시대가 됐는데요. 자칫 서류 제출 절차가 귀찮다고 넘겼던 소액 보험금도 보험사들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병원 진료 후에 스마트폰이나 무인 기계를 통해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험금 청구도 간소화해서 소비자 불편이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행정상의 허가나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면허인데요. 심각한 취업난에 면허나 자격증 취득은 기본이죠. 오늘은 요즘 한창 뜨고 있다는 대형 면허와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청년층, 그리고 인생이 막을 준비하는 40, 50대 중장년층들 사이에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대형 면허와 드론 자격증이 뜬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요즘에 그 취업난 때문에 걱정 고민 많으시죠? 이 취업에 있어서는 이 면허와 또 자격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다는 면허와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가시죠. 요즘 뜨고 있다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청주의 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기 위한 대형 면허가 요즘 뜨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제 뒤에 보면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저도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강사님에게 제가 조언을 구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알려주세요. 네. 아유, 안전벨트를 먼저 하시고. 네. 네. 먼저 강사님이 1종 대형 연속 코스 주행 시범을 보여주었는데요. 주행은 일단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 언덕이 있죠? 저 언덕을 1단으로 넘어가십니다. 1종 대형 연속 코스 중 가장 먼저 만나는 코스는 오르막길 코스. 1단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그래서 쓰시고 한 3초간 정지하셨다가 반크러치를 쓰셔서 올라가십니다. 뒤로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언덕길을 지나면 통과! 그 다음 코스인 굴절 코스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우측에 있는 검지선을 밟지 않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공간을 한 20cm 정도를 띄워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셔서 자, 한 번에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뒤로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나가야 다 통과가 됩니다. 신중하게 핸들을 조작해야 벌점 없이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데요. 2분이 지나면 5점씩 감점 처리된다네요. 굴초 코스 다음에 만날 코스는 바로 T자 코스. 앞바퀴가 운전석 뒤에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이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부단한 연습과 강사님으로부터 전해드는 노하우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평행주차에 도전합니다. 평행주차 역시 2분 안에 성공해야 하고요. 평행주차에 성공했다면 다음에는 S자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선은 5점 감점.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어 변속 구간. 기어 변속을 못하면 10점의 감점을 받는다고 하네요. 작은 차가 아니고 대형 차이기 때문에 양쪽 코너링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전체 차량 길이를 확인해서 코너링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차는 제동을 했을 때 급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형 차이기 때문에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미리 줄여서 위험으로부터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어 운전이 최고의 운전이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 운전 면허 학원을 찾는다는데요. 왜 대형 면허가 뜬다는 걸까요? 요즘은 주 52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현재 버스 운전기사나 대형 차량의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버스 기사 양성 과정으로 이곳에서 연수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5대 1 정도로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날 버스 기사 양성 과정으로 도로 주행에 나서게 된 예비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유, 저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뭘 네. 이렇게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중이셨어요? 아, 네. 오늘 교육 첫째 날이라 예. 오늘 시내 주행할 코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도로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분이요? 네. 그러면 운전면허증은 있다라는 얘기시죠? 아, 네. 대형면허를 94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진작에 이 버스를 네. 운행을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기회가 안 와서. 그전에는 뭐 한 버스를 못했지만 화물차를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꽤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시내버스 노선버스 양성과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많이 긴장될 것 같으세요? 아, 오랜만이라 진짜 많이 힘듭니다. 예. 마음이 부담 가고요. 차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노선버스 기사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일종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스 운전 자격 취득비와 교육 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충북 노선버스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을 대형 면허 기술을 익혀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버스 운전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이제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인원이 훨씬 많이 충족될 인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는 법! 대형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고 열심히 준비 중인 예비기사님들! 열심히 준비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또 다른 핫한 자격증을 만나러 이번에는 괴산으로 가봅니다. 아니, 이건 드론? 그렇습니다. 요즘 드론 자격증이 뜨고 있습니다. 아유, 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여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예, 잘 알고 오셨는데요. 예.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라는 국가 기술 자격증. 쉽게 말해 드론 자격증을 이곳에서 딸 수 있다고 하네요. 12kg 이하 드론은 레저용으로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12kg의 중량을 초과하는 드론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 관리라든가 불법 소각 감시 등 환경관리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방제용 드론은 경제성과 편리성에 힘입어 점점 찾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의 법정 준수 교육을 실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필기 시험도 동일하게 취득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국가 시험입니다. 이곳 드론 교육원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즉 드론에 대한 기초 이론과 법규를 배울 수 있고요. 드론의 기체 구조와 항공기상에 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드론 안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드론 비행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비로소 드론 비행 조종술에 대한 실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배워야 할 게 참 많죠. 이 드론 교육을 어떤 목표로 이렇게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작물에 주는 영양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려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수준인가요? 자격증 따르기 위한 그 어려운 점 정도가? 뭐 10을 만점으로 잡는다면은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드론 자격증.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봅니다. 잠깐의 강습을 통해 저도 드론 조종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일단 전진 비행과 후진 비행은 간단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기 테스트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처럼 삼각형을 그리며 비행하는 삼각 비행은 기본. 이 코스를 통과하면 가장 어렵다는 원주 비행도 통과해야 합니다.
원주 비행은 드론이 정면을 바라본 채 동그란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조종술인데요. 고난이도의 조종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착륙을 시키면 실기 테스트 끝! 국가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은 물론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액들이 200만 원 정도 이상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충청북도에서 이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국가 자격증명을 취득을 하시면은 교육비의 50%를 리턴해주는 네, 사업이 예,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선착순이다 보니 네,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드론은 농약 방지와 시설 점검,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내일을 위해 오늘 드론 국가 자격증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요. 여러분들도 금방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죠. 주 52시간 근무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대형 버스 운전면허와 드론 자격증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에게 인생 2막은 봄처럼 따뜻한 날들이 될 거예요. 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기 마련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취득으로 꽁꽁 막힌 취업난을 시원하게 뚫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요즘 제주에선 달콤한 체험들이 한창입니다. 먼저 새콤달콤한 딸기 농장이 기다리고요.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춰 벌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즐기러 제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푸르른 5월, 어린이들에게 딱 맞는 이색 체험장들이 떴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즐겁고 달콤한 체험들을 만나볼까요? 감독님! 근데 어디서 이렇게 새콤달콤한 냄새 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딸기 농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서늘리의 청정기운과 건강한 흙을 오롯이 담아 자라나는 딸기가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이곳에선 누구나 딸기 따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딸기가 빨갛고 아주 그냥 주렁주렁 탱글탱글 이렇게 열려있는데 조금 특별한 딸기 농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떤 점이 특별한 거예요? 저희들은 수경재배가 아니고 토경재배라서 땅속에 있는 모든 기운을 쭉쭉 빨아먹어가지고 오이 딸기 다른 딸기보다 훨씬 향도 깊고 맛도 좋고 그런 딸기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딸기를 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따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요. 드시고 싶은 만큼 양껏 드셔도 됩니다. 잘 익은 딸기를 직접 골라 따먹는 재미를 놓칠 수 없죠. 딸기야 기다려라. 윤세연 리포터의 손이 바빠집니다. 어머, 그렇게 따시면 안 되죠. 이랬잖아. 딸기가 다 물러졌잖아요. 아니, 딸기를 그냥 이렇게 잡아 뜯으면 되지. 뭐 어떻게 따요, 그러면? 딸기는 일단 부위! 이 부위가 중요해요. 부위! 하고 딸기를 손가락에 낀 상태에서 얘를 약간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뒤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면 잘 따는 거예요. 꼬마 손님들에게 딸기 따기 체험은 신나는 놀이입니다. 손끝에선 경쾌한 소리가 바로 맛보는 딸기는 꿀맛이죠. 딸기도 따보시고 또 즉석에서 먹어보고 이런 체험이 많지 않잖아요.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이렇게 자연에서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좀 집에서는 애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요.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만져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이들이랑 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딸기 따러 오고 또 아이들이 정말 딸기 따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즐겁고요. 그리고 배불리 딸기 먹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향기로 황후의 과일이라는 별명을 지닌 딸기. 비타민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영양덩어리인데요. 야, 오늘 아주 그냥 대박이다, 대박. 딸기도 먹고 소쿠리 가득 가져오고. 야, 이거 보세요. 저 딸기 엄청 많이 떴어요. 이거 뭐라 이거? 뚜껑도 안 닫히고 이거 먹어서 돼요? 이거 뚜껑 닫히게.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못 먹어요 더 이상. 그러면 못 먹으면 이거 가지고 에이드도 만들고 딸기청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거 싹 없애버리게. 딸기의 특별한 변신, 딸기청을 만들어볼까요? 딸기와 레몬을 썰어주고 설탕을 딸기와 같은 비율로 넉넉하게 넣어 섞어주면 끝! 이렇게 만든 딸기청은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먹으면 된답니다. 저희가 딴 딸기로 이렇게 딸기청을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컵이 3개가 놓여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유를 넣으면 딸기 우유, 탄산수를 넣으면 딸기 에이드, 따뜻한 물을 넣으면 딸기 차가 돼요. 취향대로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딸기 음료들.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달콤한 행복지수가 쭉 오를 것 같죠? 딸기 에이드하고 딸기 우유는 평소에도 많이 먹는데 이 딸기차는 생소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고 일단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제 몸이 달콤해지고 아주 그냥 스윗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기분이 좋네요. 자, 저희 딸기 따기 체험으로 달콤한 오어를 만드세요. I'm beautiful girl. 난 너무 이뻐. 오, 날씨도 좋고 꽃들도 마중 나오고. 안녕하세요. 꽃들이 왜 마중 나요? 제가 마중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저 같은 꽃미녀들은 출입금지라고 하던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그런데 왜 저 같은 꽃미녀가 출입금지예요? 근데 이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화사한 꽃들의 배웅을 뒤로 하고 들어가면 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곤충, 바로 벌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 가까이 볼 수 없던 벌의 생태와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 아이들도 많고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벌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체험학습장입니다. 벌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체험학습장. 근데 여기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사실 양봉이 사양산업으로 되면서 많이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봉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요.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이라든지 교육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안전하게 벌을 체험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실내 양봉 체험학습을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곤충 자원 벌. 벌은 깨끗한 환경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선 쉽고 알차게 아이들에게 벌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벌이 배에다가 물고 와서 그 물고 온 꿀을 집에다가 저장을 하면 사람이 꿀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서 꿀을 어떻게 얻는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인들한테는 올바른 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많이 알아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직접 벌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 벌이 벌집에 꿀을 채워 넣거나 청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허전하죠? 방충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양봉 체험도 해볼 수 있답니다. 그야말로 안전하고 이색적인 체험이네요. 야, 이렇게 양봉 옷까지 입고 이렇게 양봉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아이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데려오게 되셨어요? 평소에는 이제 그림 자료나 말로 또는 시청각 교육으로만 하던 것을 직접에 와서 이렇게 벌을 체험하고 또한 이제 양봉이 이제 벌 꿀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이렇게 설명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이 쭉 이어집니다. 벌 모양을 직접 조립해보면서 곤충에 대해서 탐구하고 벌의 조직을 이해해보는 시간. 드디어 벌 모형도 완성했는데요. 오늘 체험 다들 어땠어요?
꿀 먹어 와서 신기했어요. 여기 와서 벌도 보고 벌도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어요. 벌들과 함께해서 재밌었어요. 신나는 5월, 즐거운 체험을 만나면 더욱 특별하다. 상큼한 딸기 체험과 신기한 양봉 체험으로 아이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 만들어보세요. 네, 얼마 전 포항에선 해병대 문화를 체험하고 병영 문화를 알리는 해병대 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진짜 사나이들이 포항을 접수한 그 현장으로 함께 놀러가 보시죠. 경북 포항에 진짜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그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병대. 이날만큼은 귀신이 아닌 지역 시민들과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요. 해병대 전우들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리는 포항에서 펼쳐진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자, 지금부터 추억 장전하고 포항 상륙작전을 시작해볼까요? 자, 다 같이 돌격 앞으로! 포항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군수단 등 복무 중인 군인만 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러니 포항하면 자연스럽게 바다 사나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벌써 3회째를 맞은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이날 행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해병대 1사단. 우리나라 단일 부대로는 제일 큰 해병 1사단은 해룡부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적 해안 상륙작전 및 육상 전투부대로 전시에는 전투가 임무지만 평시에는 국가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신속 대응 부대랍니다. 해병대 문화축제, 해병대와 포항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해병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역동적인 포항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의 해상 기동 훈련 시연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다들 눈을 떼지 못하네요. Very interesting festival. I really enjoyed watching the military. We all had a really good time. 동생도 남자친구도 다 둘 다 해병대인데 너무 감명 깊었고요. 너무 멋있고 해병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멋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아이랑 한번 같이 한번 체험도 해보고 싶네요.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 오시면 누구나 용감한 해병대원이 될 수 있는데요. 해병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무 보트부터 전군에서 해병대만 운용하고 있는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답니다. 해병대는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상륙작전을 위해 편성되고 훈련하는 부대인 만큼 수륙 양용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병력 수송을 할 수 있는 KAV 상륙 장갑차가 해병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는 이 궤도로 기동을 할 수 있고 해상에서는 해수진기로 의한 임펠러로 해상에서 13.1km로 해상에서 기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해병대 문화축제에서만 가능한 상륙 돌격 장갑차 탑승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까지 해상 기동 훈련 시연을 직접 보고 와선지 실제 장갑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볼까요? 보통 아이들한테 그거를 씌워주는데 아버님은 아버님 직접 쓰셨네요.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못해봐서. 어디 갔나요?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기 이 커플은 해병대와 인연이 깊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해병대원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나? 언제예요? 저 4월 2일에. 4월 2일 저녁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예, 그렇죠. 한 3주 정도 가량 됐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좀 보여줄까 해가지고. 이런 곳에 생활했다는 걸 들었는데 보고 직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분나 씨들이 멋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멋있는 게 아니야? 네.
에이, 남자친구도 충분히 멋있는걸요. 해병대 커플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세요. 네, 의정대와 규수단의 톤드로 민간군 파병진이 이곳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전국 100만 해병 전후의 제2의 고향인 포항에서 열리는 해병대 문화축제. 특히 올해는 해병대 창설 70주년과 포항시 승격 70년을 맞아 행사 일정을 앞당겨 선선한 봄의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드디어 1년을 기다린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해병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축제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해병대 의장대, 군악대, 그리고 무적도 시범까지 해병대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의 시선 역시 해병대 장병들에게 고정. 아니, 이렇게까지 듬직해도 되는 거예요? 무적 해병만의 절도 있는 동작, 그 용맹함에 환호성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러니 해병대 하나 봐요. 역시 군인은 믿고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군인 쪽으로 최고. 어, 멋집니다. 아이고 이런 군인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일일 해병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요. 이곳엔 해병대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군복은 두 말 하면 잔소리. 직접 입어볼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여기 이 두 분은 뭐 하시는 거죠? 서로 힘을 주고. 일자를 만들어서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고. 표준 맞아. 자, 눈썹 끝에도 손가락 끝이 가야 되거든. 딱, 딱, 좀 펴. 딱, 딱. 그래. 하나, 둘, 셋. 됐어. 만족하셨습니까? 나 예. 만족했습니다. 그 가리킨 기념으로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해봐. 아니 근데 해병대 분들은 이게 구호가 뭐죠 이게? 필승으로 알고 있어요. 필승입니까? 예. 자, 하나, 둘, 셋. 필승! 이곳은 다양한 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유독 총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대우정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총이고 구르기가 9mm인 총알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반제동이에요. 타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리냐면 한 번 총알을 제거 쏘면 다 떨어질 때까지 방아쇠만 당겨 쏠 수 있다는. 아니 너는 그걸 어디서 다 배운 거니? 총을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이 친구. 오늘 물 제대로 만났네요. 총만 들었다 하면 설명이 자동으로 술술. 맥프 회사 장비 다 달았으니까 한 4kg 넘을걸요? 아닌가? 이게 이래봐도 4kg 넘어가는 지상낙원이죠. 지상낙원. 여긴 야전 수경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어머, 이 아이에게도 여기가 지상낙원인가 봐요. 해병대 체험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한 시간 정도 된 건데 엄청 편하고 내 아들들이 군대가 체질인 것 같아요. 냠냠, 나중에 커서 해병대 지원해야지. 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더 의미 있었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해병대 문화도 체험하고 해병대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좋겠고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니까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좋고 앞으로 또 뭐 아이들이 또 이래 군인이라는 게 친숙하게 그렇게 또 예, 접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좋았어요. 군대라는 부분 애들은 잘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구경시켜주고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해병대의 고향인 포항에서 펼쳐진 해병대 문화축제. 바다를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과 함께 우리 내년에도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보자고요. 네, 올해엔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과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데다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까지 더해졌는데요. 내년에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사랑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지난 201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곳의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부산시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사랑 선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문을 연 곳인데요. 들어서자마자 사랑스러운 녀석들이 카메라를 반겨줍니다. 여기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고요. 저희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을 위한 입양기관이고요. 6층은 고양이, 7층은 강아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구출해왔는데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세심한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저희는 입양 가기 전까지 아픈 아이들 치료를 좀 하고요. 뭐 입양 가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관리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죠. 하지만 평화롭던 것도 잠시. 뭐 억울한 일이라도 있는지 한 녀석이 멀쩡한 방석에 화풀이를 해댑니다. 아우 예, 그러다 방석 찢어지겠다. 그거 깔고 앉는 거야. 너무 푸들 에너지가 넘치긴 한데 이 친구는 진짜 저도 집에 푸들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짱입니다, 역시. 혈기왕성한 두 살.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난리다 난리. 아유, 쟤는 지치지도 않아요. 그냥 워낙 마른 체형으로 들어와서 진짜 뼈가 다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와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엉킨 털 미용하기도 좀 힘들어가지고 좀 불쌍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얌전한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이 찌고 보니 그런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못 먹어서 기운이 없었었나 봐요. 그런데 카메라에 눈에 띈 또 한 마리의 푸들.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걸까요? 이 친구가 아까 보니까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다친 겁니까? 다친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친구는 3개월 정도 출정하고 아픈 채로 들어왔어요. 수술했는데 안 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펴는 수술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은 불편하지만 사람을 잘 따르는 밝은 모습으로 센터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드림이. 게다가 천방지축 개구쟁이 바비에게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오, 드림이 멋있는데? 바비가 이 나이 별난데도 얘한테 분위기긴 해요. 왜 야가 이겨요. 터줏대감이지 않습니까? 뭐 드림이 이겨야지. 자존심 상하게 지면 안 되지. 드림이가 왜 터줏대감입니까? 드림이가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안 찾으세요. 예쁘죠? 그 들어온 지 얼마 된 거예요? 1년 넘었죠. 예, 3개월 때 3개월 정도 와가지고 벌써 지금 1년 넘었을 거예요. 저희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를 입사 동기라고 합니다. 이때 유난히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이 녀석. 카메라를 향해 매섭게 짖어대는데요. 대체 이 녀석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 친구는 파양 경험이 있고 모르겠어요. 사람을 가서도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하시긴 하시던데 일단 저 친구 너무 많이 짖어가지고 파양된 경우고요. 입양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 5월 함께 다니던 단짝 친구와 같은 가정에 입양이 되어갔지만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홀로 돌아온 별이. 그래서인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유독 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별이에게도 좋은 가족이 나타나겠죠?
한편 센터 한쪽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딸깍 소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앉아. 지금 이거는 그 클리커라고 많이 쓰는 훈련 도구인데 이제 보상을 할 때 이거를 한번 딸깍 누르고 이렇게 먹이를 주면 애들이 이 소리가 뒤에 이제 간식을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알고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변을 잘하거나 이렇게 제가 말했을 때 말을 들으면 클릭을 하고 먹을 거를 주면 애들이 앞으로 이제 이 소리만 들으면 이제 좋은 보상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클리커를 이용한 훈련을 하다 말고 갑자기 산책에 나섭니다. 아유,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 그런데 산책도 훈련의 한 과정인가요? 산책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산책을 하면서 애들 에너지 소비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개들도 보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가 있고요. 또 햇빛을 보면서 이제 애들이 그러면 건강을 좋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가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야야, 안녕, 반갑다. 너도 산책 나왔냐? 응? 친구를 만나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은 입양 가정의 식구들과 잘 어울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시각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매력적인 요아이, 너도 먹이로 훈련받는 중이니? 훈련시키시는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애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놀려고 한 건데 딱히 놀 게 없어서 전제성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올해 3월에 센터로 데려온 호두는 이제 막 4개월이 지난 걸로 추정되는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애들 있습니까? 네, 걔네들도 역시 믹스견이요. 믹스견이요? 네, 믹스견 두 마리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센터에. 걔네들 두 마리 입양해 주신 분, 그분도 역시나 외국인 가장이요. 제가 아마 한 2년 정도 여기 있으면서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뿌듯하죠. 그때 입양될 때 좀 약간 섭섭한 느낌이 좀 있었던데. 보통 다른 애들 사실은 시원섭섭하고요. 네. 좀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이 시원섭섭한데 사실 걔네들 갔을 때는 또 누가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믿고 보내고 물론 가서 생각지 못한 게 문제가 좀 되긴 했는데 그분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센터에서 일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호두도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입양을 희망하고 센터를 찾는 사람들도 믹스견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녀석의 매력을 알아봐줄 새 주인을 찾는 것이 센터 식구들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그런데 어쩐지 문 밖에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녀석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결국 문 밖으로 나가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줍니다. 다음 이야기, 까불이 바비의 환골탈태. 우리 바비에게 드디어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걸까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제2탄을 기대해주세요. 달성토성은 대구의 20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적 제62호입니다. 오늘은 이 달성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한 골목축제를 소개합니다. 멀고먼 옛날 대구의 모태였던 달성토성. 지금은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그 토성의 역사를 되살리는 축제가 시작된다. 제가 평소에 즐기지 못한 걸 즐길 수 있어서 새로운 느낌? 달성토성축제 즐기러 왔어요. 2000년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달성토성 골목축제. 마을 골목골목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운 놀이까지.
오직 달성토성 마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색다른 축제 그 현장 속으로 고고고! 축제의 시작은 언제나 분주한 법. 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데 아니 깃발들은 다 뭘까? 달성토성 마을 축제가 있는데 거기 퍼레이드를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퍼레이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마을의 큰 행사를 알리는 주민들의 위풍당당 행진. 그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축제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다. 너무 좋죠. 기분도 좋고 동네길 걷는 것처럼 또 산책도 하는 거 없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매우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힐링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도두는 취타 음악이 울려 퍼지면 근처 마을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 발걸음 잡기에도 성공. 벌써 4회째 열리고 있는 달성토성 마을 골목 축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또 함께하는 행사로 매년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마을에는 골목 정원이 23개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 그 골목 정원과 달성토성을 접목해가지고 그것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기획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축제로서 올해가 벌써 4회째네요. 이 즐거운 축제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골목골목 숨어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찾기 바쁜데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기 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옛날 옛적 이곳 달벌성을 지키던 성주 부부. 2000년 전에 성주 부부가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중간중간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야 될 곳 추천해 주신다면 좀 어디로 갈까요? 골목 정원 투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그 동네 주민들께서 이제 꽃도 많이 가꾸시고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참여자들이 가득. 토성마을의 새로운 볼거리 골목 정원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주민들이 제 본인 각자 집 앞을 자기들이 꾸미니까 일률성이었고 화분이 모양이 다 다르고 꽃도 한 가지 꽃이 아니고 너무 꽃들이 다양하고요. 또 내 손으로 가꾸니까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또 골목길도 한 번 더 설계 되고 이래서 이제 이게 동네가 점점 더 이뻐지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조금 유명해진 것 같아요. 달성토성으로 인해 개발이 금지되면서 슬럼화되어 가던 이 마을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건 골목길에 내어놓은 화분 하나. 어느새 그 화분이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나 초록빛 골목 정원이 되었다는데 이제는 주인 취향 100% 반영한 각양각색 다른 매력을 가진 정원들이 무려 18곳이나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민들의 개성이 가득 담긴 정원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는 것이 골목 투어의 키포인트. 골목도 이제 점점 알아가고 길도 알아가고 좋았어요. 저도 어릴 적 생각나고 추억도 생각나고 너무 좋았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가꾸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더 밝아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좀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물론 정원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토성마을의 골목 정원들. 이제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정원에 이름을 붙이고 매일 가꾸며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됐다고. 골목 축제는 주민들이 정원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호응이 좋았어.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 길이 지금 토성마을의 골목 정원 1호예요. 이 길로 해가지고 지금 이어져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거의 뭐 90%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이거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이런 자부심, 길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떤 분은 이 합병으로 인사하면서 눈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이 풍요롭다고 그러면서 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화분 하나가 마을 축제로 커나가기까지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터. 이번 축제에도 주민들과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가득했다. 투어를 마치고 제대로 축제를 즐겨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각양각색 체험들. 우리 친구들 재밌어요? 신나는 것 같아요. 체험이 재밌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으니 와, 카메라에다 담기자는 엄청난 기록지. 이 아재는 대체 누구?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달성공원의 수문장이었던 유기성 씨. 당시 2m가 넘는 엄청난 키를 자랑했던 키다리 아저씨는 마을 주민들에겐 추억이 깃든 인물이라는데. 신기하고 나는 놀랐어요. 옛날 그 달성공원에 그 학교에서 오면 항상 앞에서 제일 반겨주셨던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네요. 봤을 때마다 항상 그 아저씨 뵙고 발도 이만큼 크고 그랬는데 저렇게 사진으로라도 보니까 반갑네요. 마을 주민들의 추억을 담은 키다리 아저씨와의 만남도 안녕. 즐거웠던 행사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그 마무리만 남았는데 다시 축제장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작은 등. 이건 대체 뭘까? 달성 토성의 주민들이 등을 하나씩 들고 한 바퀴 돌면서 무사 안녕을 비는 그런 행사로서 200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온 달성 토성의 미래의 토성과 앞으로 우리가 갈 밝은 앞으로의 별을 찾기 위해서 제목을 달성 토성 별을 밝히다라고 정했습니다. 토성의 곁을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토성 골목축제. 주민들이 함께 토성길을 오르며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 그 걸음걸음에 여전히 축제의 즐거움이 남아있다. 오늘 대박이다. 오늘 달성축제 최고. 어둠 속에서 별을 밝히듯이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가족, 연인, 친구 할 것 없이 토성위를 거는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계속된다. 달성 토성마을의 오래된 과거와 새로운 현재가 공존했던 이번 축제. 저거 재밌어요. 재밌었고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걸 계속 이 젊은 친구들이 계속 접목해서 같이 계속 이어났으면 좋겠어요. 체험을 많이 하니까 애들도 좋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추억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을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너무 좋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애들이랑 불을 밝히니까 너무 좀 행복하고 이렇게 바람도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달성 토성의 새로운 미래가 등불만큼이나 밝기를 바라본다. 달성 토성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 골목 정원이 함께했던 달성 토성 축제. 골목골목마다 넘쳤던 축제의 다채로운 풍경들 내년에도 기대해본다. 네, 골목 정원의 골목 문화를 접목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관객들과 함께 즐기면서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대구시 우수 마을 축제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